촉촉한 여름 핫썸머로 기대해 줄래요? 안녕하세요. 최정한 TV의 최자라예요. 되게 잘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최자라로 돌아온 최정한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공유했던 편들을 보니까 제가 자라 브랜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옷장과 제가 촬영할 때와 어떤 제 라이프에 자라가 쏙쏙쏙 항상 예, 저와 함께 해와서 제가 이번에 이 핫썸머 룩을 자라 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활한 줄. 이렇게 이번에 정말 자라 매장을 저와 친구들과 함께 서치를 해서 모아 저한테 어울리는 걸 준비했어요. 자라에서 지금 핫한 요즘에 정말 타이다이 이 프린트 보이시죠? 여기 정말 이 무슨 색이야 이거? 이거 저기 골디브 색이야? 안 가봤어. 예, 그리고 지금 보죠. 여기 지금 다리가 예, 굉장히 지금 롱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롱다리였는데 다시 롱다리가 부활한 느낌이에요. 요즘 다시 이렇게 부츠컷이 돌아오고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늘씬한 좀 라인을 뽐내고 싶은 날. 예. 근데 이 신발은 저희 집 신발장에 있더라고요. 샀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FW 때 샀던 것 같은데 이런 신발이 또 있어가지고 딱 맞는 길에 뽐내봤어요. 매혹까지 착 감긴 게 아주 기분 좋은 첫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나 저기 프랑스 남부 쪽에서 잠깐 마시러 온 것 같아? 가봤냐? 안 가봤지? 자, 이렇게 하고 여름이면 이렇게 티투로 거즈면 안에 이런 이렇게 자수 디테일 보이지? 화이트 이 브라우스 보니까 여기에는 입을 게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오랜만에 보죠, 이 챔피언 벨트. 벨트, 챔피언 벨트에 좀 이렇게 했으니까 랩스커트에 또 제가 사랑하는 또 이런 웨스턴 부츠 다시 또 자수 들어간 레더 부츠를 신어봤고 또 여름이어서 제가 기분 좋게 요즘에 즐겨하는 또 저의 또 사랑하는 가방을 또 들어봤어요. 이사님 이거 라마켓인가? 라탄 백들 편을 뭐 따로 어떻게 할까? 라탄 백들 편을 뭐 따로 어떻게 할까? 하진 않을 건데 이거 되게 좀 유니크하지 않아? 귀찮아. 별로 없거든. 어때? 가수 같아? 뭐 칭찬 받고 싶은가 봐 지금. 아 그래? 최자라!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쁠까 봐 조금 힘을 뺐는데 또 숨길 수가 없죠. 예, 어때요? 이 블루부터 너무 이 여름에 푸른 바다에 바람 이러면서 이 바지 또 특히 어때요? 이 데님은 약간 세미 와이드 느낌의 이런 기장으로 정말 이 레트로가 돌아왔어요. 레트로가 좀 돌아온 지 한 2, 3년 됐나? 이 위에 입은 탑이 그냥 블라우스가 아니고 원피쥬예요. 원피쥬. 이 원피스는 보통 안에 그냥 뭐 아주 짧은 그냥 미니 쇼츠 입고 화이트도 되고 뭐 받쳐입어도 굉장히 러블리하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룩이 완성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모자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게 쉐입이 손이 가는 대로 됩니다. 목걸이. 제가 이런 친구도 좀 길이가 더 있는 걸로 레이어링 해서 조금 과유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 요즘 친구들이 꽂혀있더라고요. 이렇게 컵자켓, 이런 좀 크리미한 이런 컬러의 오피스 룩으로도 많이 완성하고 있고 데일리 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정말 80년대 뭐 줄리아 로버츠 귀여운 여인 이런 데서도 이렇게 뭔가 어깨 패드 들어간 좀 그런 자켓들 보면서 근사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름에도 썸머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룩들이 막 나와서 재미있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런 티셔츠도 자
바랍니다. 면티 기본 화이트는 몇 장 있으면 되게 요긴 해요. 이 데님도 보면은 진짜 레트로, 그야말로 이제 하이웨스트에 이렇게 좀 주름이 잡혀서 벨트로 또 포인트 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좀 뭔가 가볍고 기본 베이직하긴 한데 보는 사람 어때요? 기분 좋지 않아요? 예, 룩을 완성해봤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점프수트를 잘 즐겨 입어요. 이건 제가 직접 또 픽을 하면서 너무 입고 싶었던 건데 뒤에 여기 살짝 바람 들어가라고 등에 땀 찰 때 이렇게 푸르푸르푸르 친구가 뒤에서 붙여주면 엄청 시원하겠다. 이 점프수트를 지금 입고 나온 순간 어디가 가고 싶다는 충동이 좀 일어나면서 좀 뭐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도 적당하고 조금 고민을 했던 건 슈즈였는데 이제 처음에 이 신발을 신을까 말까 했는데 좀 있으면 얘도 수명이 다 할 것 같아서 올여름 좀 보여줘야 되나. 여기는 액세서리 백이에요. 바나나 쉐입에 뭐 들 게 없다. 진짜 마이크 하나 들어가네.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어때요? 네, 정말 여름에는 이 자라에서 매년 이렇게 이 거즈면에 이 너플 들어간 이 숑숑숑 숑숑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느낌이 퀄리티가 떨어질 경우에는 여름 옷 자체가 조금 많이 헐벗기 때문에 잘못 입으면 빈스럽습니다. 뭐 묻혔을 때 피부를 이렇게 좀 닦을 때 있잖아요. 이 느낌이 좋아. 여름에 또 하나의 이제 재미없는 거는 컬러를 좀 포인트를 안 주면 좀 심심해요. 그래서 위아래 중에 하나로 컬러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제가 이 미니 쇼츠를 보고 있었어요. 이 컬러는 좀 많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려면 돈 빼기 정도 되는 게 많아서 즉흥적으로 쇼핑하기 좀 난해할 때가 있었는데 자라에서 또 해냈습니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볼드한 이런 이어링들 것들을 즐겼는데 이거 굉장히 한 0.1g 나가는 느낌으로 공기 같은 이어링인데 네 여기까지 오늘 채자라의 자라 썸머 룩 보여드렸어요. 좀 마음에 들었는데 제 마음에 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야죠. 뜨거워진 여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즐겁게 파이팅 할 수 있는 룩으로 다음 시간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채자간TV의 채자라였어요. 안녕.